일단 개를 손질을 해야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. 잠깐만, 자, 이 그러면은 개를 그러면은 나가서 개를 우당탕탕 손질하고 애호박 두 개, 다 양파. 된장은 밖에 있나? 그런가? 얘는 빼요? 된장이 냉장고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. 그러면 오늘 제가 할 일은 뭔가요? 된장? 불 두 개 하고 우리 이 개 손질하고 아, 얼개수잎은 밖에 있고요. 네, 개찜은, 저 집에 가서도 해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개찜은 해봐야지. 개찜을 네가 하실 거예요. 꽃게, 된장찌개. 그다음에 양념 게장. 내가 다 자를게. 제가 게를 후딱. 게 나랑 같이 해야 돼.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. 후따라닥닥. 후따라닥닥. 이걸 이제 쏟을게요. 그래서 여기서 물을 하고 새 거를 여기에 넣을게요. 내가 상하면 안 되니까 얼음을 해가지고 여기서 씻고 아, 그 씻는 것보다 응. 이거 있잖아. 아 손질을 여기 입 있는 데 있잖아. 입 있는 데를 이렇게 하잖아. 그럼 여기서 국물이 나와. 이 국물을 우리가 이제 그 찔 거는 이렇게 해서 얘는 빼줘야 돼. 이제 자른 애들은 절단할 거는 뭐 짠 거 나오라고? 냄새 나는 거? 여기 입을 해가지고 돌려. 그럼 이 내장이 나오는데요? 아 국물 아, 너무 깊이 자랐나 보다. 국물을 쭉 짜봐. 이게 비린내를 이렇게 해야 냄새가 안 나는구나. 이게 개가 이제 뻘에 있다 보니까 뻘을 묻히고 오고 이래서 냄새가 많이 나나 봐. 불순물이 깨발은 안 잘라도 되고 그냥 다 잘라. 얘는 찜용. 찜용. 응? 네가 여기에서 필요한 애들을 골라서 잘라. 잘라. 응, 잘라서 일단 다 데리고 몇 마리 필요한지 못생긴 애들로 할게. 원래 양념 게장은 못생긴 애들로 하는 거야. 제가 씻어 올게요. 근데 어떻게 잘라? 있겠어? 응. 씻어가 아니 언니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약간 소주에 담가놔야 되거든. 살짝 비린내를 단호 비린내 다섯 마리면 되겠지? 응. 술을 먹여요. 오케이 언니랑. 오케이. 취하게 만든다. 만들어야지. 응. 그다음에 이제 하나. 응. 네 등분. 오케이 오케이. 생강 간다 웃기지? 진아 너 등 돌리고 와. 언니 지금 아. 지금 언니 찍고 있거든. 아 미안. 아 죄송해요. 언니의 방송을 방해했어. 어, 이럴 거야? 야, 너 해줄 일 있어. 응. 이 쪽파를 이렇게 한 3cm씩 응. 그냥 게장에 이렇게 묻히게. 오케이 오케이. 아닌가? 이 3cm 말고 1cm 안 되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. 우리 고추도 잘게 써는 거 할 수 있겠지? 네, 1cm로. 어, 아니 그러니까 잔잔하게 차차차차 잔잔하게 차차차차 배를 다 깎아놨거든? 이거 연결을 조심해야 된다 칼을.
파 1cm 식혀와. 잔잔하게 차차차차차. 고추 다 저었어요. 너무 잘 썰어왔다, 은진아. 진짜? 웬일이야. 이렇게 비우면 돼. 네. 다 넣고 그냥 비워버리자. 제가 비빌게요. 비벼서 조금 숙성을 해놓으면 지네끼리 이제 붙잖아, 막 맛이. 한번 또 먹어볼까? 이제 맛있어. 좀 숙성을 시키고.